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후시 녹음 없이 인사를 드리는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도 근본으로 돌아간 느낌이라 기분은 좋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 강소소라고 저희 트위치 스트리머 분이시죠?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로스트아크 방송을 하고 있는 강소소라고 합니다. 자, 분석을 하기 전에 이번 영상 컨셉은 날씨도 따뜻해지고 이번 봄에 남자분들이 할 만한 혹은 유행할 만한 하면 되게 좋을 머리로 좀 준비해봤고요. 지금 바로 분석해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빗질을 먼저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원래는 머리를 지금 파마를 하셨다고 하시고요. 머리는 많이 뜨지는 않지만 이게 바깥쪽으로 좀 뻗는 성질이 있어갖고 다운 펌을 하셨었대요. 위쪽에 있는 모량은 많으신데 모발이 조금 가느신 타입이신 것 같아요. 브랜더로 아주 내려올수록 모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죠. 이런 거를 잘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뒷머리 같은 경우에도 3주에서 한 달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뻗어서 길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럼 이 머리를 오늘 어떻게 할 거냐? 옆에는 다운 펌을 할 거고 위에 있는 부분은 지금 펌이 걸려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뒷머리는 깔끔하게 이렇게 올려서 디자인을 만들어주고. 보통은 다운 펌을 하기 전에 귀를 파줄 건데 넣어서 정리해줍니다. 과도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을 제거할게요. 머리는 양이 많기 때문에 놓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킹해서 안 맞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정리해 줍니다. 혹시 요 정도면 느끼시나요? 정리된 거? 못 느끼세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정확합니다. 자, 일단은 커트에 대한 다듬는 과정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두 번째 스텝으로 옆에 있는 머리를 다운펌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커트 형태가 원블럭이 아니라 지금 투블럭이에요. 근데 왜 투블럭처럼 안 보이나요? 하실 수 있는데 안에 있는 머리가 많이 길고 덮는 머리가 덮었을 때 잘 이어져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유지를 하면서 페이크 투블럭 기반 베이스로 다운펌을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보다 굴곡이나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잡아주고 옆머리에 대한 볼륨을 다운을 시켜줬을 때 좀 더 극대화된 디자인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에즈펌이나 가르마에 지치신 분들 그리고 요즘 할 만한 머리 없나 생각하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빗질한 거거든요. 근데 머리 뿌리가 지금 이렇게 앞으로 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약을 살짝 발라가지고요 뒤로 틀어서 자기 원위치로 갈 수 있게 도와줄게요. 사실 지금 하는 게 하이라이트예요. 왜냐면은 오늘 할 머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따가 바리깡 클리퍼로 올려 쳤을 때 모양이 좀 아쉽게 나올 수 있어서 뿌리가 잘 눌려야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완성도가 더 높게 나옵니다. 요렇게 해서 기본적인 베이직을 만들어 놨어요. 잘 구축이 돼야 어떤 머리를 해도 그 형태가 갖춰지고 집에서 손질을 했을 때 본인이 미용실에서 나왔던 디자인을 집에서 할 수 있거든요. 자, 커트는 뒤에서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지금 뒷머리 봤을 때 라인이 이렇게 쳐져 있죠. 요거를 수정하고 튀어나온 것들 없애주고 높이를 조금 더 올려줄 거예요. 이 머리는 기본적으로 에지 스타일 가르마 펌에 비해서 길이가 많이 길지 않기 때문에 높이가 낮으면 안 이쁠 수 있어요.
와. 앞머리 뽕도 이렇게 생겼네. 제가 하나 팁 드릴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수리가 여기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여기를 안 띄우고, 이렇게 일자로 됐을 때 수평적으로, 네. 여기가 원래 꺼지거든요. 네. 여기를 띄우고, 앞쪽을 입체감을 주는 게 훨씬 기상 보완에 좋아요. 아. 여기는 심심하지 말라고 반대쪽보다 질감을 더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 같은 게 많은 거예요. 텍스처가. 이렇게 하면 이목구비가 엄청 뚜렷해져요. 다만 딱 하나, 앞머리가 눈썹에 걸치거나 위에 있다고 이런 머리를 기피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꼭 증명을 하고 싶었고, 사실 덥수룩하게 머리를 길러서 내리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선을 강조를 하고 지저분한 것들을 제거를 하면서 이렇게 손질해서 다니시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해요. 원래는 이제 애프터샷을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간단한 코멘트를 좀 드릴까 해요. 오늘 보여드릴 디자인은 사실 명칭은 없어요. 하지만 특징은 구분할 수 있어요. 옆두상이 짱구처럼 너무 튀어나오셨으면은 아래쪽에 있는 길이감을 길게 해서 다운펌을 통해서 눌러주고 그 모양에서 재량껏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아니시라고 하시면은 소소님처럼 디자인을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머리는 눈썹에 걸치되 많이 비지 않도록 시스루 느낌으로 빼주었고, 위에 있는 부분은 층을 주고 텍스처를 살려서 결을 많이 주었고, 옆에랑 뒤에 길이감은 짧게 쳐서 좀 더 스타일리시하고 남성적인 선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머리를 뭐라고 할까요? 좀 멋있는 스킬 이름 없나? 보통 게임 스킬 이름 붙였거든요, 제가. 이거를 딱 말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로아 스킬 중에 멋있는 스킬 이름 없나요? 레이지 스피어. 스피어? 네, 지금부터 이 머리의 명칭은 스피어 컷으로 하겠습니다. 금빡! 자, 원래 모든 머리가 돼요?